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자, 7월 한 달도 시작하고, 자, 반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시죠. 우후! 화이팅! 반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왔다! 계속 우리는 잘할 거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야, 이렇게 화이팅 하고 나니까 힘이 딱 생겨요.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간단하게 짚어나가고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28% 상승, 나스닥 0.48% 상승, 반도체 지수 0.14% 상승, 유럽도 1% 상승 하면서 주말에 잘 지나왔고요. 자,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지금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G20에서 미국, 중국 정상 간에 휴전 선언했습니다. 추가로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대량 수입하기로 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 좀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뭐 레리 커틀런가 뭐 그 미국의 담당자는 완전 뭐 푸는 건 아니다. 안전과 보안 이런 거 침해되지 않는 부분만 푼다 했는데 어쨌든 확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졌고요. 시장이 전혀 전망하지 못한 쇼킹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고요. 미국, 한국, 북한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번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북미 회담의 시간보다 더 긴 53분 동안이나 담화를 나눈 것을 봤을 때 제3차 정상회담이라 해도 모질할 바 없다, 손색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자, 전 세계가 모든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뭔가면요, 미국의 상대당인 민주당 대표들 경선하는 것이 TV토론에 하는 날이었는데요. 완전 무산시켜버렸죠. 온 세계가 이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다. 다소 무리수가 있더라도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면서 내 쪽으로 강하게 유리하게 끌어올 때는 조금 무모할 수도 있는 그런 무리수도 막 던져버린다 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한 2분 정도 만나서 악수나 하면 뭐 어떨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일까? 이러면서 이거 쇼거든요. 약간 미리 물밑으로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이 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밖으로 보여주기에는 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 1, 2분 가서 악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과연 받아들일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죠? 조율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극적인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판문점에서 악수해버리고 북한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잠깐 발만 한 발짝 넘어갔다 왔는데 이번엔 저쪽으로 한참 걸어가서 한 1분 있다 넘어왔습니다. 야, 역시 쇼맨십적인 부분. 야, 드라마틱했습니다. 어쨌든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이런 단어 한번 딱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노이 개최하기 전에 정상회담 개최하기 전에 벌써 서두를 거 없다 한 네 번을 했거든요. 그때와도 좀 다르고요. 초칠 생각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중국하고도 싸우기 벅찬데 그죠? 북한까지 압박을 해버리면 지금 중국이 러시아, 북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전에 사회주의 동맹처럼 그렇게 딱 결속하려는 조짐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더 힘들겠다 싶으니까 이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미국과 상당히 대화하고 싶어하고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희님도 반갑고요. 청록님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딴거 필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메이저들 뭐 보고 있을 거다? 이거 보고 있다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선물 보고 있을 겁니다. 왜? 미국 현지에는 지금 개장을 안 했습니다만 24시간에 가깝게 돌아가는 이 선물 상황을 주시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국, 중국 휴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 좋게 반응하네. 다우존스 0.8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이 아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 1.37% 상승 중입니다. No problem. 그럼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겠죠. 전략회의 7시, 이거 오픈했거든요. 전략회의 할 때. 저도 우리 유료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7시 30분에 날려드렸어요. 현재 미국 선물 폭등 중. 1.3이 뭐 폭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라고 날려드렸어요. 그죠? 전략적으로, 물론 금요일, 일요일 방송에서도 다 드렸던 내용. 경농을 한 발짝 빨리 들고 왔는데, 우리 홍일님이 또 경농 샀다 아닙니까? 그죠? 현재 4% 상승 출발되는데, 자, 동시효과에서는 이 정도인데, 만약에, 장 초반에 그냥 붕 뜬다면, 거품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남북 경협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남북 경협 난리가 나기 직전이에요. 남북 경협 이큰 종목이니까 이렇지만 딱 시작 딱 스타트 했을 때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상승할 수 있다. 한 발짝 빨리 들어갔다. 신라젠 왜 한가요 또? HLB는 왜 한가고? 바이오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만 괜찮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박살이에요, 박살. 그러나 우리가 샀던 경롱은 날라가네. 야우!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어요.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그래서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빠르게 접근했거든요. 한 발짝 빠르게. 유료 회원들께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의견. 그죠? 싫었다 이거죠. 싫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서 싫었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500원 올랐어요. 벌써 사자마자. 그죠? 이래서 실시간 리딩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한 시간 듣고도 뭐 참고를 하실 분 참고를 하시겠지만 장 열려 있는 지속적인 시간 동안 리딩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이거 뭐 지금 현재 골고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집기 전에 뉴스 조금만 더 브리핑 할게요. 뭐 크게 할 것도 없긴 합니다. 자, 일본이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한국으로 하는 것을 규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용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성소했거든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데 참 미안하다.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일본 분들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극우나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일반 그냥 시민들, 국민들 중에서는 한미 관계를 다시 형제의 나라, 이웃의 나라라 다 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프리 허그, 아씨 발음 안 좋대. 프리 허그 하면서 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도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복 입고 하는 경우도 봤고요. 상당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데 이런 민간 사절단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안아주고, 그래, 지나간 역사를 우리 돌이켜보면서 관계 개선하자 하면서 이렇게 허가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나 어느 사회든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노블리스 오블리주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큰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권이라든지 이런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하면 이상해지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OLED 이런 쪽에 좀 타격이 있다 그러는데, 현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동시효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현재. 자, 그래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이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0.4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6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까 봤던, 제약바이오 쪽에, 지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이 많기 때문에, 약세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인탑스 핸드폰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약간 왜곡돼 보인다. 여기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과정은 그죠?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는 바이오 쪽에 낙폭 심한 것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반등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죠? 반등을 강하게 하고 700 라인 돌파한지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기관 외국인 관심이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저항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뭘 체크하면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세상만사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셀트리온 20만 4천원 다시 재돌파하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셀트리온은 20만원권 안 깨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고 21만 5천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며칠 전에 팔아라 하더니 그죠? 이제는 또 괜찮다 하냐? 그래요. 주식에 있어서 일주일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죠? 심지어 선물 옵션은 1분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아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권역에 이제 관심 가지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바이오가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전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권역인데 20만 4천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왜? 20만원 깨지면 손절한다 해봐야 2%밖에 손절 안 하거든요. 근데 하자고 소리를 안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윈도 드레싱 때문에 땡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월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뭐 똥락 나오고 있는데 굳이 위험한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은 전략 참고하십시오. 20만원 안 깨면 홀딩 가능하고 위로 상승 반등 나온다면 21만 5천원권까지 홀딩 가능하다. 헬릭스 미스 이게 황가 베팅이 나오고 그래요. 야,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왜 이래요? 신라젠 이것도 아까 뭐 황가 날듯 말듯 하더니 바이오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이오 하지 마세요. 방송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바이오 짝사랑 이제 고마해라. 바이오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거 몇 종목 안 돼요. 셀트리온 그나마 괜찮아 보이고요. 휴젤 괜찮아 보이고 살 수 있다 했어요. 올라갈로 폼 잡고 있습니다. 유한양에 괜찮다 했어요. 그죠? 들었죠? 이거 3개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 좀 주춤주춤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거 뭐 기술 이전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3개는 황가 배팅 안 나오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우상향하고 수급 나름 괜찮고 우상향 전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휴젤 우상향했어요. 이평선 위에 없습니다. 밑에 다 깔아놨어요.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유한양행 우상향 지속하다가 조금 휘청휘청 정도.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우상향입니까? 우하향 밑으로 꼬라박고 있네. 이거는 엄청 빠지네. 이거는 이것도 우하향이네.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주식 할 때 이거 세 가지만 체크해야 돼요. 이평선이 위에 있나? 이평선 위에 있네. 안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오른쪽 위로 안 올라가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네. 안 돼. 수급 괜찮나? 수급은 뭐 그만 하긴 했었어요. 갑자기 두드려 맞은 거니까.
그럼 이건 봅시다. 셀트리온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고 폼 잡죠. 이평선 위에 하나 있죠. 수급 괜찮죠. 이거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그죠? 휴젤 뭐 수급 괜찮잖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에 이평선 있나요? 없어요.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해요. 환수님 셀트리온 전략 드렸죠. 참고하십시오. 20만 안 깨면 홀딩, 21만 5천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장 간단한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안 지켜요. 안 지켜.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거 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삼성전기. 이게 안 좋아요. 또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결론은 밑으로 팍팍 기면서 이렇게 이거 최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안 좋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질문했어. 자, 오른쪽 올라가나요? No. 그 다음에 이평선 밑에 있나요? No. 위에 다 있어. 수급 그때 별로였습니다. 지금도 수급 별로잖아. 이거 실적 안 좋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박살. 그죠? 이거 하나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바쁘니까 일일이 못 돌려보겠습니다만 이거 참고하십시오. 자, LG전자가 좀 시원찮네. 아이 참. 자, 그러나 60일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요. 현재 동시효과 별로 안 좋습니다. 볼까요? 일단 일본발 악재 때문입니까? 그렇다 하기엔 다른 거 괜찮은데 일단 좀 볼게요. 자, 외국인 수급 LG전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경롱 6.5% 출발 예상. 이야, LG전자에서 좀 까진다 칩시다. 경롱에서 따따블로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포트폴리오 중요합니다. 이쪽에 많이 실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골고루 해야지, 골고루. 편식하면 되겠습니까? 자, 대우조선해야. 일단 양호. 그죠? SDI, 양호. 야, 경롱이, 그죠? 경롱이 6% 지금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효과.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홍일님, 좋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좋아 죽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20% 샀잖아. 20% 그죠? 이야, 10원짜리 올라가는 10원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그죠? 6% 7% 올라가는 거 보면 그죠? 이야, 남북경영 불 뿜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나머지 섹터 남북경영에 있는 섹터들 종목도 다 괜찮아요. 20% 7% 8% 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야 반갑다. 그지? 자, 인탑스 보합 출발 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기아차 그만. 자, 흥분을 깔아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을 깔아쳐야 돼요. 자, 30초 남았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한번. 동시효과 볼 필요 없어요. 시장 열려야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차분하게 한 10초 기다리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흥분했어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경롱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서 흥분했습니다. 자, 장 출발했습니다.
자, LG전자 1.5% 하락 출발. 기아차 약간 주춤. 셀트리온 상승 출발. 유니크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건 보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이거보다 KMW를 봐야 되나? KMW를 볼랍니다. KMW가 5G 대장이니까. SDI 0.63 상승. 경롱 7.43% 상승입니다. 예야! 여기 상승 얼마 올라온 줄 알아요? 여기서 추가하라 그랬어요. 17,000원에서 10% 올랐습니다. 10%. 그런데 경롱 주셔야 돼요, 일단. 경롱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LG전자 좀 낙폭이 좀 있네요. 일단 좀 상황 지켜봅니다. 처지는 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시리님, 사인 보고 있죠? 갭 상승을 떴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갭 상승을 떴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쭉 치고 가야 돼요. 근데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자. 양대시장 0.6% 정도 뜨고 있습니다. 아, LG전자 유독실이 하락세 심하네요. 야, 참, 왜 이래요, 이거? 야. 나머진 양호한데 LG전자가 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3%. HLB 15% 더 추가 하락. 하한가 두방 두드려 맞고 15% 추가 하락. 남북 경협. 강한 갭 상승 이후에 흔들리고 있어요. 자, 지인님 어서 오시고. 홍일님, 제가 하는 이야기 눈치 좀 챘다, 안 챘다. 경롱에 대한 제 의견 눈치 챘다, 안 챘다. LG전자 왜 이래 빠져?
자, 외국계 매수세 또 잡히고는 있어요.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바빠요. 사인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인. 자, 대우조선해양 뭐 플러스 출발하고 있고요. 다른 거다 괜찮은데 지금 LG가 시원찮은데요. 시그널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롱은 처지니까 3분의 2 던졌어요. 3분의 1은 들고 갑니다. 잘 챙겨야지. 그죠? 푹푹 빠지는 거안 쳐다보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3분의 2 들고 있잖아, 3분의 1. 그죠? 끊어가야 돼요. 우리님, 반갑습니다. 방송 열심히 들었으니까 아시겠지? 그죠? 경롱, 죽는다 그랬습니까? 이거 남북 경협 괜찮을 거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그죠?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올라가는 거. 자, 인탑스.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60일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핸드폰 부품 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쪽이 좀 있긴 해요. 이거는 고점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죠? 이거, 그죠? 인탑스는 좀 달라요. 먼저 조정 좀 받았어요. 기아차 나쁘지 않습니다. 홀딩. 자, 됐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선물 약간 때리고 있습니다. 위에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 일단 매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 홀딩할 만합니다. 시리님, 전략 날라간 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실행하고 있다. 1번. 경록 매도하고, LG전자 사라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시그널 날리는 대로 잘 준수하세요. 물타기하고 달라요. 분명히. LG전자는, 여기, 60일권, 더 처지면 줄여 나가야 되고요. 여기, 추가 매수 일단합니다. 반등 넣으면 빠져넣으면 돼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까지 붙들어 놓고, 뭐, 5G라든지 강하게 상승했던 것, 일부러 까먹을 이유 없으니까, 수익률. 자, 이제 드레싱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 낙폭 좀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꼭대기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닥. 이제 기관 외국인이 붙들어 놔야 될 이유 없어졌어요. 차익 실은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경롱, 야, 비실비실하네. 자, 이벤트성, 남북미, 정상들 만났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벤트 아닙니까? 그죠? 어떤 추가적인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했다 밀리는 모습입니다. 3분의 2 던졌어요.
장 초반에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던졌습니다. 3분의 2. 더 빠지잖아. 그런가, 이제, 그런 거 안 쳐다봐요. 추가하려 했던 LG전자는 올라갈로 폼 잡습니다. 그럼 단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반등 나오면, 그죠? LG전자 지원차 저렇게 빠져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겠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막 빠집니다. 야, 우리 직장인들, 팀K들이 잘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거 5분, 10분 안에 이거 뭐 많이 토해내는데, 그래도 뭐 4%는 올라갔습니다만, 아깝잖아요, 이거. 던지라고 사인 드렸는데, 지금, 회의하고 이러면 아침에, 월요일 아침 또 회의 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나는 아침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등락 좀 있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재반등 나고 붕 가버리면, 예를 들면 아침에 팔았던 사람보다 훨씬 나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팔았는데 쭉 빠져버리면 다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갈랍니다. 별로 뭐 신경 쓸 만한 거 없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일단 코스닥만 기관 매도 나오고요. 나머지 기관 외국인 지금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을 추가 상승 못하게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48계약 매도하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대체적으로 상승 별무리 없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 갭 상승했다가 처지는 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까? 참, 이게 좀 그래요.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제가 매도 의견 비슷하게 드리니까 이거 뭐 같이 던지면 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딱 한 분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노홍일님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시그널 받고, 직접적으로 받고 샀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뉘앙스는 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료 회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떡할까요? 저도 돈 있습니다 해서 사라고 의견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책임감 가지고 리딩 해드린 겁니다. 이틀 만에 잽을 먹었는데 만족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둘, 셋, 3일 동안 매수했는데, 그죠? 전일 또 다 던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조금 시원찮네요. 종목들이. 그죠? 뭐 되게 급락하고 해서 시원찮다기보다 이 LG전자는 조금 두들맞고 있고요. 어디가 강세입니까? 지금 골고루 비교적 강세인데 기아차하고 LG전자가 조금 빠지고 나머지는 일단 다 비교적 양호하죠. 시리님, 단타 치고 싶으면 단타 쳐요. 뭐? 경롱으로 단타 치세요. 경롱으로. 여기 밑에 내려오면 팔아먹은 거 있죠? 여기 밑에 내려오면 17,400원권까지 혹시나 밀리면 그때 단타 쳐버려요. 사버려. 올라오면 또 팔아먹고 내려가면 또 적당히 박아서 사고 팔고 해요.
단타 치고 싶다 했잖아요. 딴 거 말고 경롱으로 하세요. 경롱으로 할만합니다. 경롱으로 한 5분의 1 빼고 다 던졌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또 매도 시그널 드렸거든요. 경롱 매도 때렸던 거 일부 LG전자 추가하라 그랬고요. 반등 넣으면 돼요. 야, LG전자 왜 이러지? 일본에 그 전자부품 그거랑 수출 규제하겠다는 그거랑 좀 연계돼 있습니까? 참. 뉴스 한번 볼게요. 일본 발 반도체 규제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무덤덤. LG전자는 왜? LG전자는 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TV, 스마트폰. 근데 LG는 이거가 실적 기대에 못 미칠걸? 뭘 못 미칠 것? 9% 감소. 실적 별로일 것 같다는 뉴스 때문에 좀 두드려 맞는 것 같네요. 자, 저가 매수 단기 저가 단기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여기 저가 메리트 들어온다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거 아니거든요. 기아차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고. 조선주 비교적 양호하고요. 남북 경협 꼭대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쫙 밀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다. 같이 차익 실현 잘 했었어야 돼요. 그죠? 일단 5G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 큰일나요. 그죠? 5G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요. 휴대폰도 조금 매도 나오고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 있는 애들이 좀 매도가 나오지. 그죠? 이렇게 고점에 있던 애들. 그죠? 인탑스는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더 홀딩합니다. 일단 난이죠. 밑에 있는 게 좀 안 좋은 권역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한 종목들 많이 갔던 애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들 사왔는데 6월 말 드레싱 끝나고 나니까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거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다리 들어가지 마라. 계속 누차 이야기했어요. 현재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반등 시도 나오면서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위로 뚫을 수 있어요. 영철님 반가. 그냥 그만 합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자, 경농을 추가 매수 의견 제시드렸고 여기에서 산 물량 10% 그냥 날라버렸다. 17,000원에 샀는데 18,900원까지 갔잖아요. 10% 꺼내서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경농 우리는 안 쳐다봐요. 그죠? 3분의 2 던졌고 다시 가지고 있는 것 절반 더 던졌고 5분의 1만 들고 있습니다. 5분의 1은 좀 5분의 1은 들고 가볼랍니다. 5분의 1은 그죠? 왜? 또 반동 넣고 하면 그냥 손가락 빨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챙겨내고 5분의 1 들고 있다.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손가락 빨고 안 있는다.
자, 셀트리온 일단 양호. 와, 바이오 쪽이 슬슬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엘지는 이제 추가 매수 전략 일단 성공. 여기 60일 지지권이야. 더 실어버려! 시리님! 더 실어! LG전자 추가! 외국인 막 사들어와. 뭐가 겁이 나요? 오늘도 들어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 사들어오는 거. 이거. 뭐가 겁이 나요? 여기 지지권입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 실적 악화? 실적 악화, 나도 아직까지 예상치고요. 이렇게 돌려내기가 안 쉬워요. 이렇게 돌려내기가. 그죠? 이거 다 돌려냈는데, 몇년 동안인지 아십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근 1년 동안, 1년 조금 넘게 동안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습니다. 이거는 쉽게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밑으로 빡 꼬꾸라지기보다는 반등 한번 넣다가 가다가 못 넘어가고 가다가 못 넘어가고 하다가 빠져도 빠져요. 이게 다이렉트로 빠진다? 와, 그건 쉽지 않아요. 여기 내돈다 꼬는 건데 LG전자 외국인들 가면 냅두겠어요. 여기부터 바닥권 여기부터 슬슬 사들어오고 있네. 여기 평균 단가 해봐. 여긴데 저거 평균 단가 근처예요. 내려가면 끌어당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거 믿고 있어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진짜입니다.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일 뿐이고, 그죠? 설사 손실 본다 해도 딴 종목에서 많이 벌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하는데, 한 인원이 85%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일정하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거는 내켜가지고 70% 사버리고, 어떤 거는 5% 사버렸는데 그 5%가 경롱이야. 그럼 되겠냐, 이 말이죠. 똑같이 10% 사다가 10%더 사고, 더 사고 해서 비중이 비슷해져야 까지는 거 나오고, 올라가는 거 나오고 하면서 누적으로 플러스 난다고요. 시리님,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잘안 되는 게 그겁니다. 비중 조절 잘안 돼요. 1,000만 원 갖고 있다. 한번살때 100만 원씩만 사요. 한번살 때. 그리고 선호 종목 하면, 그죠? 331, 3322.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올바른 베팅이라고요. 이거 절대 그 사람 인신 모독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줘야 되니까 LG전자 85% 인탑스가 13인가 경롱이 10인가 뭐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경롱이 온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도 처절하게 느낄 겁니다. 이번에 야참 비중 조절 내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건몇 프로 안 들고 있고, 빠지는 건 대박 두드려 맞아 붙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LG 더 싫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다 싫을까? 다 싫으세요. 다 싫으세요. 하는 폼이 경롱은 그냥 그만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밀리면 안 돼요. 여기 내려오면
조금 더 처지면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잖아. 던져버리고, 뭐 다시 어쩌든 저쩌든 할 거지. 강하게 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 없어. 이래 되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장기 연봉 부 빠지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좀 올라갈락하면 매도하려는 애들이 자꾸 나오네. 왜? 뭐 끝내주게 현실화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대감으로 붕 떴는데, 뭐 철도를 놓겠다고 뭐 합의를 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뭘한게 없어요. 기대감 정도인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 마이너스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강한 상승세에서 다 밀리고 있어요. 전부 다 음봉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 나온다고 10% 오르고 하는데 안 던지겠어요? 던지잖아요. 그죠? 볼래요? 여기 잘 보세요. 전부 음봉이잖아. 그죠? 옆에 다 보고 있고 전부 음봉이에요. 뭐다? 올라갔던 거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익 실현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했어요. 5분의 1 빼고 다 했습니다. 이런 거 처질 때 5분 안에 3분의 2 던졌습니다. 5분 안에. 보안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은 조금 뒤에 했습니다만, 그죠?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방송 보고 들은 분도, 산 분도 있을까 싶어. 제가 도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목이야. 그러면 아까 경롱 파란 거한번 여기 들어갔고 경롱 파란 거또 들어갔거든. 그러면 단가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LG전자 반등 놓으면 끊고 놓으면 별 무리 없는 겁니다. 시리님, 경롱 5분의 1 들고 있으라는데, 5분의 1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들고 있다, 7번. 다 던졌다, 8번. 다 던지면 혼납니다. 5분의 1 들고 있으라 했다, 분명히. 잘 가는 놈,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잘 가긴 해도 지금 많이 쳐져서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더 있다가 다 던져도 던져야 돼요. 비밀? 비밀이란 거 보니까 다 던진 모양인데 빨리 유료 채팅방에 빨리 남겨봐요. 다 던져서 혼나요. 유료방에 빨리 남겨보십시오. 7번 8번 혼내달라 했잖아. 잘못하면 아까 뭐더 내려갔어도 혼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사 더 내려가는 거 보고 던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들었죠? 왜? 반등해가 올라가면 손가락 축축 빨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LG전자 추가한 거 올라갑니다. 딴 거는 그냥 그만 하니까 그냥 그만 하게 지켜볼랍니다. 딴 거는 뭐 별로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LG전자하고 경록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런데 남북 경협이 전부 다 못 알아듣겠어요. 비중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3분의 1 들고 있다 아니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혹시 다 들고 있다고요? 3분의 1 들고 있다.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등 못 넣고 더 처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세요. 듣고 있죠? 3분의 1 들고 있다면 더 처지면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더 던지세요. 나머지 한 5분의 1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좀더 지켜봅니다. 그거는 반등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영 밑에 내려오면
던지든 말든 할 겁니다. 에지는 이제 추가인 거 성공이에요. 성공. 그죠? 아, 손 아파. 손목이 왜 이래 아프지? 닥터 K는, 아, 터널 정후군이 있는 남자거든요? 여러분들, 지나간 이야기 한번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뭔가, 제가 망해본 적이 있다 했거든요? 지지가 안 됩니다. 저 그래도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관리직이 최고 취지가 안 돼. 가면 다른 데 관리직으로 들어갈 확률, 자기 힘으로 들어갈 확률 5%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막일 내지는 힘쓰는 거 말고는 받아주는 데 없습니다. 제가 마트 갔어요. 마트. 야, 근데 또 닥터케이 멋진 남자 아닙니까? 마트 짐꾼 구하는데 정장에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야, 제가 제 회사에서 면접 보는데 쓰리바 끌고 오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야, 운수업체인데 우습게 본다 이거죠. 돌려보냅니다 바로. 그죠? 제가 마트 정리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할 때 정장에 넥타이 딱 메고 갔습니다. 이력서 딱 써가지고. 저를 보는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술 엄청 무겁거든요. 술, 쌀, 배추. 아, 그거 나르다, 그거 나르다가요. 한 달만에 손목 나갔습니다. 터널 중국은 났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 아시죠? 찌릿찌릿찌릿찌릿. 그만뒀습니다. 그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 이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낮춰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그죠? 도박처럼 여러분들이 해서 그렇지, 해내기 시작하면, 이 세상 누구 별로 안 부러워요. 동급에서, 동급. 자기 위에 너무 뭐 재벌 회장 이런 사람 말고요. 동급에서. 자기 나이 또래,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단, 쉽게 안 돼요. 1, 2년 공부했다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왜? 실전에서 공부했던 게 그대로 손으로 나가기까지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결국은 못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것만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경험 다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시장은 다시 조금 주춤합니다. 환율 밑으로 더 쳐졌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환율 밑으로 더 쳐졌으니까 양호. 자, 여기를 안 깼어야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깨고 내려오면 여기 밑으로 좀 처지거든요. 0.40 상승 중이고 코스닥 0.78 73 상승 중입니다. 닥터K가 주말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스트레이트로 6일 올랐기 때문에 반등권이다. 이제 올라갑니다. 방송 들은 분 내지는 녹화 방송에서 그 이야기 언급한 거 들은 분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바이오는 접근하지 말고 다른 코스닥 종목 접근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권역이다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안 틀렸어. 그죠? 다른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연락이 사와가지고 물릴 때 잘 피해내고 이제 살 수 있다고 꼬라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오네. 왜? 이 지지권이거든. 그죠? 솔라무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자, 코스닥에
낙폭 과한 종목 많이 없어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일단 시장상 양호입니다. 아침에 조금 서로 원투펀치 주고받았습니다. 챙겨 먹으려는 사람 좀 챙겨 먹고, 그죠? 자, 시장은 되게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미중간의 무역 전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정도, 아니면 예상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게 약간 실망으로 작용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실망으로 보여지지 않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우선물 0.6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1.18% 상승 중이니까 미국에서는 오케이 That's right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박살날 이렇게 보였습니까?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자, 경롱이 다시 리바운드 날라고 폼 잡습니다. 욕심 안 부립니다. 적당히 먹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10% 먹었습니다. 됐죠. 평균 단가 17,100원 정도, 그죠? 매도 단가 여기입니다. 1,700원 딱 올랐거든요. 딱 10% 정도 올랐어요. 됐습니다. 나머지 5분의 1 들고 있는 거 좀 더 지켜본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삼성전자가 약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그만 합니다. HLB가 한가 멈추고 반등 시도. 그와 반면에 5G 휴대폰 관련 예전에 강세 업종들,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 수소차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가 양호하게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폭 과대했던 제약바이오 반등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중국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강한 상승 초반에 지켜내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그 정도 지금 시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꼭대기에 코스닥 바이오라든지 빠지는데 물타기 했다든지 5G라든지 휴대폰 이런 테마성 종목들, 수소차 이런 종목들 꼭대기 따라 들어간 사람은 또 손실이다. 꼭대기 누가 따라갔다? 개인이 따라갔어요. 코스닥 볼래요? 여기 개인이 다 담았어요. 오늘 매도 나옵니다. 잘 가기보다는, 그죠? 손실 보고 있는 사람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일단 야, 근데 등락이 상당히 있네요. 코스피 확 밀립니다. 지금 현재 누가 밀지? 크게 미는 주체는 없는데 개인이 매도세 많이 나와서, 아니면 선물 때문인가 봅니다. 일단 코스닥 코스피 수급은 별 변동 없고 외국인이 선물로 대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확 쳐져요.
우리나라 지수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오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아니고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해요. 그죠? 왜? 개인이 호재성 이벤트 있었다고 위로 자꾸 달라드네. 선물을. 그래? 조져버립니다. 아이고. 개인이 빨리 손들어야 돼요. 아, 형님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이러면서 밑으로 던져주고, 그래?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 다시 매수세 전환해야 추가 더 조정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면 밑으로 더 때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나쁘지 않고요. 자, 우리나라 갭 상승했다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개인이 자꾸 달라드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 강하게 2200개 가까이 넣으면서 포기하고 밑으로 포기해라고 포기해라고 자꾸 때리는데 손바뀜 잠깐 넣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쭉 외국인이 끌어당기고 개인이 밑으로 던지는 상황 나와야 반등 나옵니다. 그렇게 손들고 놓지 않으면 더 흔들어 제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남북 경협주 경롱 차익 실현 잘 하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속 상승으로는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악의 상황들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현재 7월 초반은 닥터K, 팀K 인원들은 양호하게 출발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유튜브에서 닥터K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많이 도움됐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인데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